안녕. 웃긴데 따뜻한 심리 상담사 웃다예요. 오늘 첫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웃다가 고등학교 때 우울증을 앓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청소년들이 정말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지도 모르고, 우리 엄마들도 아빠들도 아이가 우울증에 걸린지 잘 모르고, 그저 사춘기라서 좀 예민할 때라서 과민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웃다가 바로 그랬어요. 그러면 애들이 쉬는 시간 때려면 종치잖아요. 나 있는 자리로 다 몰려들어서 10분 내내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쇼해주고 노래해주고 춤춰주고 입 떠들어주고 이러면 애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 재미없는 걸 이렇게 삼기냐? 왜 항상 너는 쉬는 시간마다 애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야? 이런 학교 안에서 되게 재미있고 인기 좋은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웃다 마음속에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걸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해요. 10대들이 앓고 있는 우울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면성 우울증이에요. 바로 겉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고 재미있고 활기차 보이는데 내면에는 자기도 모르게 우울함을, 우울 증상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집에 오면 혼자 있는 상황이 되면 혹은 우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확 극도로 가라앉아서 그 우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 가면성 우울증 환자들은 보통 막 이렇게 우울해 막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왜 이래? 싫어! 화를 내고 반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건 단지 청소년들은 조금 원래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반항적이기도 한데 단순히 그게 청소년기라 사춘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반항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좀 과하게 반항적이다라고 할 때에는 그 아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웃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막 신나게 놀고 그렇게 막 재밌고 활발하고 신나고 이러는데 딱 집에 갈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버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려서 내가 치여 죽을 수 있다면 그게 나한테 행복이지.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9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아이가 죽고 싶어 말하는 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일반 사람이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보다 청소년이 죽고 싶어라고 할 때는 그 죽고 싶은 마음이 9배다, 9배. 웃다도 죽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넉다운이 돼서 침대에 누워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피곤해서 자요? 아니에요. 잠을 많이 자는 거는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낮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초저녁이고 항상 잠을 잤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심리에서 나오는 우울 증상 중에 하나예요.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다. 혹시 이걸 보고 있는 청소년들, 내가 집에서 너무 가라앉아서 잠을 잔다? 혹시 한번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가면성 우울증들은 특히 밖에서 막 분출을 하고 집에 오면 잠을 자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공격적이거나 그래서 어떻게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사춘기라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건지 잘 구분을 해야 해요. 웃다가 우울증을 앓게 되었던 원인을 뭐 다음 화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공부 스트레스였어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그런 우울증을 앓게 됐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모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공부를 진짜 쥐뿔도 안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에 걸렸어.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저것은 공부도 안 하면서 왜 혼자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야. 근데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 못하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속상한 거지. 어느 날 밥을 먹고 있었어. 아침밥을 먹고 있었어, 우울하게. 학교 가기 전에. 근데, 아빠가 그러시더라고. 답답하니까 그러셨겠지. 어떻게 한마디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고 하니까, 야, 너는 뉴턴이 어떤 과일이 떨어져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는지 그런 거는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말이 나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일단은 과면성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었거든.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아버지 앞에서 집어 던지고 그냥 가방 들고 나갔어. 나갔어. 문을 쾅 닫고.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저 싸가지 없는 이런 생각 들었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나름 좀 현명하셨던 것 같아. 그런 나를 쥐어짜진 않았어. 근데 야, 이 새끼야! 놀러 들어와! 너 새끼 어디 그러고 나가! 이
끌고 와가지고 막 취업했다면 아이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는데 너 진짜 왜 그래? 왜 안 나? 왜 아픈 거야? 하고 막 거길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학부모님들. 애는 아픈 거예요. 아파서 반항하는 거예요. 아파서 공격적인 거예요. 애는 뭐 숟가락 집어 던지고 싶어서 던져요. 자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격적 성향으로 우울함이 나타나는 거죠.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어. 엉엉 울었어. 우리 아빠가 나 공부 못한다고 무시 안 해? 내가 지금 공부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돌아냈어.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야. 그 상태로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가. 가가지고 난 2교시 때 학교 가서 한 4교시 때 퇴근하고 그랬어.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살았어. 어느 날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엄마랑 어디 가자. 어디 가? 그랬더니 엄마가 정신병원에 간대. 깜짝 놀랐지. 내가? 내가 왜? 가보자. 엄마는 이렇게 온화하게 말하셨지만 나는 이제 예민하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지. 어떻게 들려? 야야, 넌 정신병자야. 너 정신병자인 거 너만 몰라. 너 가서 치료받아야 돼. 너 정상이 아니야. 너 완전 정신병자야. 나 그렇게 들렸거든. 너무 가기 싫었어. 갔어. 갔는데 무슨 어떤 문항지를 주더라고. 체크를 하래요. 끝나고 나서 이제 의사선생님하고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는데 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해. 근데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단 한 번도 입을 떼지 않았어. 아, 떼지 못했어. 그리고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어. 하염없이 눈물을 진짜 한강만큼 흘렸나 봐. 대답 못해. 이랬니 저랬니? 네라고만 대답해. 아니오라고만 대답해도 돼. 근데 그 한마디를 못. 내가 안 떨어져.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해. 내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니야. 벙어리는 아닌데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야. 내가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의지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이 벌려지지가 않아. 그 굉장히 답답하거든. 내가 그거를 겪었던 것 같아. 내가 안 돼가지고 꾹꾹 삼키면서 눈물만 계속 흘렸어. 그러고 나서 진단이 나왔어. 우울증 점수가 1에서 10까지 있는데 내 점수가 5에서 6 정도 됐어. 그러니까 가벼운 우울증은 아니었던 모양이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엄마랑 면담을 하고 약물을 처방해주고 그 다음에 테라피실이 있어. 치료를 하는데 거기 들어갔어. 여러분, 정말 일생에 그런 경험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어. 어떤 작은 방이 있는데 벽에 아무것도 없어. 약간 스카이캐슬 느낌 나. 근데 막 초록색으로 조명이 쫙 비춰진다. 내 지금은 색채 심리를 공부했거든. 보니까 초록색은 마음의 안정을 줘. 그래서 그렇게 초록색인가 봐. 그리고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주는 아로마 향초가 켜있고 클래식 음악 굉장히 잔잔하게 쫙 흐르면서 안락의자가 있어. 거의 눕다시피 한 안락의자에 앉으래. 그리고 그렇게 팔을 쭉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있었어. 근데 어떻게 아무 생각을 안 하나 사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눈을 떴지. 그러고 봤어. 근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뭐 닭장에 갇힌 닭도 아니고. 내가 그때는 내 입장밖에 생각 못했는데 다 커서 보니까 우리 엄마 그 10분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 나라면 화장실에 가서 엄청 울었을 것 같아. 집에 오는 동안 버스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 엄마랑. 근데 딱 집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엄마가 나한테 첫 마디를 건넸지. 냉면 먹을래? 내가 어떻게 했을까? 말 한마디도 못했어. 그냥 그랬지. 그리고 엄마가 두 번째 했던 말. 우리 다시는 병원에 가지 말자. 그거였어. 근데 그 말이 내 귀에는 너 정신병자 아니야. 너 정신질환자 아니야. 엄마가 케어해줄게. 나 이렇게 들렸어. 아까 처음에 야 우리 정신과에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너 정신병자야. 너만 몰라. 너 정신병자라니까? 너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들렸는데 이제 다시는 가지 말자. 그 말이 내 귀에는 너 괜찮아. 너 정신 이상자 아니야.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들렸어. 내가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했는지는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종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채널의 색깔이 아니라서 정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한테 메일이나 댓글을 달아주면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 가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에. 나는 그 테라피실에서 마음이 하나도 편하지 않았거든. 오히려 내가 정말 정신질환자가 된 것 같아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난 지금 정신병원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야. 그 당시에 어린 나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한 달 내로 완전히 정상이 됐어. 더 이상 낮에 잠을 자지 않았고, 더 이상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았고, 나는 학교를 빠지지 않았고, 시험 때 뛰쳐나가지 않았어. 오늘의 이렇게 말짱한 어른이 되어서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어. 웃다 공부 때문에 빡 돌아가지고 병신병원 다녔는데, 웃다 21살, 22살 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10여 년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 지금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너무 즐거워서 해. 나의 목을 졸라왔던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어. 이렇게 완전하게 치료가 됐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울 성향하고는 달라. 우울 성향은 우울적인 그런 성격인 거야. 물론 그것도 고쳐질 수는 있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또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 어떤 부모님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어 그 성향도. 근데 이 우울증, 우울질환은 병인 거야. 병이야. 그건 환자를 대하듯이 대해야 돼. 너 왜 그렇게 애가 답답해? 너 왜 그렇게 멘탈이 약해? 너 왜 그렇게 소심하고 왜 그렇게 예민해?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애가 가다가 그냥 사고를 당해서 넘어진 거야. 그래서 그냥 까진 거거든. 근데 때리는 거야. 왜 아파? 왜 다쳤어? 빨리 왜 안 나는 거야? 이 상처에다가 계속 매질을 하는 거야. 엄마들이, 아빠들이,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이 아이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냥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돼. 그리고 기다려주고 치료를 함께 도와줘야 돼. 그리고 이 우울증에 있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고 어떤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겠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단지 사춘기라서 내가 단지 성격이 예민해서 내가 그저 좀 반항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우울한 마음이 너무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건지 그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다면 들이 많이 도와주고 청소년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용기를 갖는다면 나아질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이건 질환이고 병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의 의지만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에 걸리면 타미플루라는 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 제로만 독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독감 환자가 독감 걸렸는데 나 열심히 운동해서 빨리 나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낫지도 않아. 죽어.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우울증의 치료제가 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울증에는 우울증에 맞는 치료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담 쪽으로나 심리 쪽으로나 약물 쪽으로나 마찬가지로 다. 그거를 무조건 푸시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제거해 준다고만 해서 낫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학생마다, 그 청소년마다, 그 어른마다 개개인에게 맞는 상황에 따라서 치료법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갈 때에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약점은 우리 어른들이 우울을 앓고 있는 아이의 그 증세를 잘 파악을 해주셔서 그에 맞게 대처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푸시하고 잔소리하고 막 너 왜 그렇게 애가 맨날 무기력해서 잠만 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상처난 부위에다가 막 매질을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최악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좀 사랑으로 많이 보듬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희망을 가지고 아 나도 나아질 수 있어 나도 우따처럼 저렇게 정상적인 어른이 되어질 수 있어 라는 꿈을 가지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화에서는 우따가 어쩌다가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 처음 영상을 시작한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독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화에서 꼭 만나요.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우따였습니다.